안녕하십니까? 일산 푸른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수익형 부동산이면서 실입주 부동산으로도 적합한 상가주택 경매 물건 추천해 보겠습니다.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한 경매 물건이고요. 2024년 3월 12일에 고양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물건의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양구 삼성동 362-2번지에 입주하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주변에는 동일 유형의 상가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상가주택 바로 앞쪽에는 창릉천이 흐르고 있는데 창릉천 쪽에 녹지 공간도 이용이 편리합니다. 창릉천 건너편 쪽에는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인프라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3호선 원흥역과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원흥역 주변에 다양한 상업시설도 이용이 편리하고요. 원흥역이 도보로 가능한 입지를 갖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또 원흥역 주변 외에도 서울과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구파발 지역과도 차량으로 접근이 용이한 입지를 갖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상가주택 경매 물건 현장 전경과 주변 전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흥 3거리 4차선 대로와 주택 인근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독일 유형의 상가주택과 다가구 주택, 상업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3호선 원흥역 도보 500m 거리 내 입지하고 있습니다. 상가주택 주변에는 쿠팡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한국건설공사 등 다양한 임차 수요도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는 주택이고요. 삼성지구내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격 확인해보니까 평당 1,50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격 70% 금액은 토지 매매가격 정도의 경매 물건입니다. 물건의 기본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 2202 사건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우리은행이고요. 채무소유자는 김땡땡입니다. 상가주택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감정가 26억대 감정이 됐는데 작년 4월달에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이 됐습니다. 주변 부동산 3, 4군데 가서 확인해보니까 26억이라는 감정가는 현재 시점의 매매 가격과 거의 근접한 금액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최저가 18억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 11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지시의 면적 포함해서 약 244.7평이 나오는 경매 물건. 3월 12일에 고양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건축물 현황 좀 더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116평이고요. 연면적이 4층짜리 건물입니다. 209평입니다. 지시의 면적 포함하게 되면 240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착공일 날짜는 2015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건물이 준공된 날짜는 2016년 1월달 약 1년이 안되는 공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주차장도 5개 자주식 8대가 포함이 돼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층별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1층은 2종 근생시설 사무소가 입점이 되어 있었고요. 실면적 51평입니다. 2층은 투룸 3가구가 들어와 있었고 3층은 투룸 3가구 4층은 3룸과 투룸 2가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1층 근생시설과 2층 3층 4층 3개 중 주택이 총 8가구가 들어와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지적도의 내역입니다. 건물의 위치를 보고 있는데요. 바로 앞쪽에는 8m에서 10m 되는 도로가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끼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건물 들어가는 출구의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토지 예용 계획 확인해보니까 토지 면적이 116평이고요. 1종 일반 주거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소로 폭 8m에서 10m 접하고 있고요. 과밀 억제권에 지어진 경매 물건입니다. 등기부 내역 보겠습니다. 현재 소유권자 김땡땡은 2016년 1월 25일 날 건물 신축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근저당 우리은행 2016년 1월 29일자 여기 말소 기준 권리로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근저당부터 전세권 가압류 압류 내역들은 낙찰을 받게 된다면 모두 깨끗하게 말소가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날짜를 봐야 되는데요. 2016년 1월 29일입니다. 본 경매 물건 임차인들이 다 점유하고 있는데 임차인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입한 날짜는 2017년도였기 때문에 현재 세입자 모두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입니다. 낙찰을 받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물을 내역이 없는 경매 물건입니다. 입주 8년차 상가주택 내부 구조와 각 층마다 적정한 임대 시세 확인해 볼 거고요. 최근 동일 유형의 상가주택이 낙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낙찰 사례까지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자, 1층은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사무소로 운영 중입니다. 자, 내부 구조 보겠습니다. 자, 1층은 근생시설 51평 정도의 실면적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뒤쪽에는 엘리베이터, 계단, 뒤쪽에는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 공간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 낙찰 받게 된다면 적정한 임대시세는 실면적 51평 정도 되는 공간을 2천에 150만원 정도는 충분히 세를 놓을 수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층도 보겠습니다. 2층은 다가구 주택 3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3세대인데요. 자, 투룸 1세대당
보증금 2천에 월 80만 원 전세를 놓게 된다면 1억 8천 정도 금액이 가능한 경매 물건인데요. 임대 수익이 수익률이 높겠죠. 5천에 240만 원 정도는 세를 넣을 수 있는 2층이었고요. 3층도 보겠습니다. 3층은 다가구주택 3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2층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3층 또한 월세를 놓게 된다면 5천에 24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경매 물건. 또 4층도 보겠습니다. 4층에는 두 세대가 점유하고 있고요.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두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 제시 면적, 경매 가격에 평가돼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4층, 두 가구로 임대를 놓게 된다면 4천에 18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경매 물건입니다. 4층은 3룸과 2룸으로 되어 있는데 3룸은 2천에 100만 원 정도, 전세 가격은 2억 선 정도고요. 2룸은 2천에 80만 원, 전세는 1억 8천 선 정도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월세로 수익률 높게 세를 놓게 된다면 1억 6천에 월 8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세팅이 가능한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최근에 동일 지역의 다가구 주택이 경매가 진행됐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동 357-17번지입니다. 작년 2월 28일이니까 딱 1년 전에 진행됐던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감정가 19억 7,400인데 두 번이나 유찰을 해서 반가격 9억 6천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대지 면적이 82.6평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물건보다는 약 20평 이상 작은 면적인데요. 자, 건물 면적은 173평이고 동일 4층짜리 건물입니다. 자, 이 물건에 무려 43명이나 입찰에 참여했었고요. 결과적으로 1등의 금액은 감정가 74.9%입니다. 70%는 훨씬 넘는 금액선에 낙찰이 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최저가 70%까지 떨어진 물건인데요. 한 번 더 유찰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최저가 70% 이상 때 미리 적정한 금액선을 책정해서 선점하는 방법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은 장점이 많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요. 주인이 거주하면서 임대수익이 가능하다는 장점. 1주택일 경우에 기준시가 12억 이하일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는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에 참여하는 거고요. 무주택자가 경매를 도전했을 때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우리가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하기가 원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위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는 감정가의 70% 또 방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을 다 공제한 금액에 나머지 금액이 대출이 나가니까 대출 금액을 많이 활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은 신탁대출을 많이 이용합니다. 감정가격의 70%와 낙찰가격의 80%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금액을 통해서 경락잔금 대출, 신탁대출을 이용한다면 높은 투자 수익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경매 물건, 상가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자,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월세로 세팅하게 된다면 실거주와 동시에 높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경매 물건입니다. 저희 일산 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푸른 경매와 함께 안전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은 낙찰받은 이후에 사후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